오케이, 서현이 F의 22네요. 오케이, 단어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은 단어만 하는 날이군요. 오케이, 그래서 여기 있네. 찾았다. Find. F-I-N-D. 그렇죠. 계속해서. Kitchen. K-I-T-H-A-C-H-E-N. Okay, good. 계속해서. Sleep. S-L-E-E-P. 그렇죠. 계속해서. Go back. 어느 거? Go back. Go back. G-O. B-A-C-K. 그렇죠. Go가 가다, back이 다시. 다시 가는 거 우리가 돌아서 가는 거고요. 되돌아가는 거고요. 계속해서. Cheese. Cheese. E-S-E. 그렇죠. 이게 좀 어려웠나봐요? 오케이. Cheese. 잘 기억하고 있고요. E-E가 E 소리 됐습니다. 오케이. 계속해서. Vegetable. Vegetable. V. S. I. 자, 많이 틀리고 있고요. Ve. Ve. G. T. B. Vegetable이면 vegetable. 아이고, vegetable. Vegetable 아니고요. Vegetable. 다음번에 틀리지 않도록 해주시고요. 계속해서 soup. S-O-U-P. 그렇죠. 계속해서 wood. Ooze. Forest. W-O-O-T-S. 그렇죠. 같은 말 배웠습니다. Forest. 계속해서 together. Together. T-O-G. A, T, E. Okay, together. 이거 together. Together. 함께 같이 together. 그래서 뭐뭐와 함께는 참고로 with 나와 함께 with me. With me. 친구들 나의 친구들과 함께. Yeah, 비슷한 것 같지만 다르게 쓰임새가 다릅니다. with 뒤에는 어떤 것을 집어넣어서 어떤 것과 함께 할 때 쓰고요. together는 그냥 같이 함께. 뭐 우리 같이 가자 이러고 싶으면 이렇게 씁니다. Let's go together 이런 식으로 쓰임새가 together하고 let하고 with하고 어떻게 다른지 좀 익혀두셔야 될 것 같고요. together 스펠링 다음번에 틀리지 않도록 해주세요. 계속해서 get up. Get up. G-A-T-U-P. 오케이. Okay. 아니 get up이고요. 비슷한 말로는 wake up도 있습니다. wake up, get up. 다음 come back. Come back. Come back. 아이고. Come back. Come back. 계속해서 leave. Leave. L-E-A-V-E. 그렇죠. 계속해서 어디어디에서 at. 오케이. 그다음에 스파게티는 스펠링이 좀 어렵네. 그렇죠. 자, 스파게티는 참고로 스파그헤티입니다. 스파그헤티. 스파게티. 오케이. 써는 거 틀렸어요. 됐습니까? 다음번에 틀리지 않도록 해주시고요. 오케이. 그다음 bathroom. bathroom. b a t h r o o m. 그렇죠. bath가 목욕이란 뜻입니다. bath 목욕, room이 방, 목욕하는 방, bathroom. there is. there is. 그다음에 여러 개가 있으면 there. 많이 했죠. there is, there are. 그다음 read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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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서 bread. E-A-D. 어. 그래서 여기에서 EA는 무슨 소리 됐고 E, e 됐고 여기에 EA는 A. EA는 E나 A가 될 수 있습니다. 오케이. 계속해서 뭐뭐 안으로 go,
go in 했어. 그 다음 o'clock. o'clock은 정각 이라 뜻이고요. what time 몇 시, what time 다음에 꿈꾸다 have a dream d r e a m okay, have a dream 해도 되고 dream이 하다시도 쓰이기 때문에 dream 이라고 해도 됩니다. have a dream. dream이 이름씨로도 쓰여서 무엇을 가지다, 꿈을 가지다 하면 꿈꾸다가 되고요. dream이 하다시로도 쓰이기 때문에 꿈꾸다 라는 뜻도 있습니다. 다음 steak. steak. okay. 그래서 이상한 단어고요. steak고요. 그래서 오늘 단어 위주였고요. 그 다음에 스테이크, 스파게티, 그 다음에 together, with과 비교해서 다르고, 그 다음에 중요한 단어인 vegetable, 틀리지 않도록 많이는 안 틀렸는데요. 이렇게 조금 더 공부했으면 더 잘 맞추지 않았을까 싶고요. 다음번에는 틀렸던 거 틀리지 않도록 연습해주세요. 그게 공부라고 했죠? 오케이, 수고했습니다.